굉장히 모다 좋은 환영사를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오셨어요. 네, 남인순 위원님 환영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건복지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가 요즘에 국정감사 중이라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의원님들이 오셔서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함께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시지 못했지만 이 내용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또 토론회, 정치 심포지움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좀 전에 인사 말씀하신 우리 김성훈 전장님 항상 정말 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저한테 많은 자극을 주시고 항상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많이 촉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GM 없는 바른 먹거리 정책 심포지움을 공동 주최해 주신 관련 단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GMO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완전 표시제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완전 표시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그런 식품 중에 우리 소비자들은 GMO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은 식품을 섭취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하고 주문권 의원님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시야층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표시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얘기를 가지고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시각처가 이렇게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업계의 논리를 일정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권리 차원에서 완전 표시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의 아마 주제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그 대안적인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최한 단체들을 보니까, 알권리 차원에서의 완전 표시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그 GMO가 없는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먹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강조해도 너무 지나치게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함께 이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홍근 의원님께서는 농업 분야에서 저는 이제 그 식약처를 통한 소비자 안전 공시 차원에서 계속 같이 공조를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